오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2020년 새해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남은 날이 많아서 마음은 넉넉하시죠. 이제 365일 중에 뭐 7일 지났으니까 뭐 한 350일 이상 남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엄청 많이 남은 날, 이 날들이 어느 순간 아, 좀 모자라는데? 라고 판단이 될 때가 그날이 옵니다. 누구나 매년 겪게 되는 일인데요. 남은 날이 이제 많아서 지나간 날들이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 무의미하게 또 불필요한 여유를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게으르게 보내버린 결과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0년 올해는 연말까지 날이 부족하지 않은 한 해, 시간이 넉넉한 하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자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의 사도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제 엄격히 이야기하면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고, 13장부터는 바울의 안디옥 교회의 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인도하심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수행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13장의 말씀에는 성령의 명하심에 따라 복음의 선포가 있었고, 또 이로 인해 청중 사이에 분열도 일어났습니다. 또 불신자들이 이 사도들을 배척도 했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척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흔들리지 않았으며 14장에 이어 막힘없이 계속 전진되어 나갔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원단 말씀으로 받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과 아주 유사한 영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비교를 못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느헤미야 8장의 원단 말씀이 더욱더 깊이 선명하게 새겨져서 복음 치유와 24제자로 제 1, 2, 3 알류트시 응답의 주역으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복음 치유입니다. 본문 44절에서 49절 말씀을 다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울의 전도 전략이죠. 바울은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죄의 용서를 증거하는 설교를 했고, 또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증거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 앞에 절에 나와 있는데 1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다 일일이 읽어드릴까? 아니면 가서 이렇게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야기할까 하고 고민을 하면서 뒤로 쭉 원고를 써나가는데 아, 읽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은 은혜로 치유받은 그 상태로 이 문을 열고 나가면서
이제 현장에서 외쳐야 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뭘 외쳤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다가 조금 느려지거나 조금 갑자기 멈추면 침 삼키는 걸로 생각하시고 고개를 들고 쳐다보거나 그러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화면으로 보셔도 되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한 절 한 절 마음에 담아지십니까? 또박또박 잘 읽어드리니까 잘 읽었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새겨지십니까? 이 바울이 회당에서 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담대하지 않습니까? 한 점의 두려움도 발견할 수 없는 자신감 넘치는 명확한 증언입니다.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가요?
이 일에 두려움이 혹시 있으신가요?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복음으로 치유받은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안디옥의 회당을 방문해서 회당장이 한번 인사라도 하라고 잠시 시간을 줬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도 그 호랑이 앞에 서서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은 이미 복음을 체험하고 그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완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는 이렇게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없습니다. 그 치유받은 자의 증언이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사실적으로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도 회개를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울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걸 어떡하나 하고 덜컥덜컥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튕겨 나오지 않을까? 내가 오히려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더 높은 담을 쌓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끼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의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원문이 나올 것이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제가 은혜 받은 쉬운 말로 우리 일상 용어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일상 용어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풀어봤습니다. 44절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은혜 받은 자로 인해 회당이 가득 차서 사람이 더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이고 45절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복음 전파를 방해하니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이에 말하기를 복음을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려 하였으나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니 우리는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먼저 전하노라. 47절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또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 48절 이 말씀을 이방인들이 듣고 구원의 기회를 얻었음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믿었다. 49절 이래하여 이 구원의 메시지가 그 지역에 두루 전해졌다. 45절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방해했습니다. 세상을 살기 위한 세상의 우선순위에 사로잡혀서 염려로 인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염려였습니까? 저 바울이 우리보다 더 인기가 좋다. 우리보다 더 큰 명예를 얻으려 한다. 우리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 이런 염려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자신들이 있음을 그 우선순위의 그 일 속에 자신들이 그 대상으로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염려 없이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48절이 작정된 자, 이 말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복음에 대한 반응, 곧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이방인들은 바울을 통해 언약의 말씀을 들었고 작정된 자들이었기에 그것을 성령의 인도에 따라 믿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전도하고 현장에서 이야기할 때 뭔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혹시 있습니까? 내가 이런 걸 전달할 이 자격이 될까? 저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작정된 자라면 나한테 먼저 물어보겠지?
그러면 내가 전하면 되겠지? 그런 아주 안전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바울처럼 밑도 끝도 없이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되었음을 우리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전할 때, 우리가 그 담대하게 염려하지 않고 전할 때 우리가 치유되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의 증거에 염려가 따른다면 아직 내가 복음으로 완치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치유받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살을 파서 흉터가 남더라도 그 염증에 그 썩어 있는 그 고름을 다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연고만 바르고 살짝 뭐 이렇게 덮어서 이제 치유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치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속으로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완치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에 순종해서 작정된 자의 그 응답을 보고 우리가 용기를 얻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완치가 되지 않았다면, 조금 치유됐다면 한번 외쳐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쳤을 때 그 나의 외침을 들은 자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구원의 그 주인공이 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를 보고 내가 또 이제 치유 더 되자는 것입니다. 원단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을 영적인 힘의 강력한 근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독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나, 물질, 성공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생명, 구원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복음 치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오기로 소리를 질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에 힘입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외치게 되는 것이 복음 치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단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습관을 배웠습니다. 말씀 각인, 기도 뿌리, 전도 체질.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말씀 각인, 기도 뿌리, 전도 체질. 어려우시면 말씀, 기도, 전도,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습관이 되면, 우리가 이게 말씀, 각인, 기도, 뿌리, 전도, 체질에 나에게 습관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제 나름대로의 방법입니다. 내가 듣고 보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되고, 내가 보고 듣는, 그냥 보고 듣는, 겉으로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나에게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내가 듣는 그 소문들이 좋든 안 좋든 그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 몸으로 느끼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 전도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치유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영적 습관을 통해서 복음으로 치유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4제자입니다. 본문 50절 5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말씀도 한번 쉽게 풀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그 지역에 두루 전해지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세상 곧 나, 물질, 성공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권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하고 강제로 내쫓으니 51절 바울과 바나바는 누가복음 9장 5절의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곳을 떠나 다음 복음을 전할 곳으로 향하였다. 52절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에서 그들에게 전도된 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있었다. 어떤 주석이나 책에서는 52절의 제자들이란 말 바울과 바나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쪽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다.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이거냐 저거냐 할 필요 없이 그냥 다 그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더 정답일 것 같습니다. 다 제자가 된 거거든요. 읽어드린 바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는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자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나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을 비롯한 안디옥의 모든 주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사건 자체로 본다면 쫓겨난 것이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이라면 이 바울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하면서 막 오기를 부렸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불같은 성격에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한다면서 흔들리거나 위축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컫는 바나바였다면 그 성격이었다면 아마 이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선순위는 세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핍박과 방해, 내쫓음에 무덤덤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쁜 것에 무덤덤하고 좋은 것에 기뻐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안디옥에 복음화됐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무덤덤하게, 좋은 것은 기뻐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잘 가지 않습니까? 이 사대부 정신에 입각하여 좋은 것은 안 그런 척. 그냥 막 뛰고 막 웃고 막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면 왜 저래? 자기가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으니까 막상 내가 기쁘고 막 뛰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못 뛰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또 나쁜 일이 나한테 생기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고 나를 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대들고 싸우고 서로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반대였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나쁜 일은 그냥 무덤덤하게 왜?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한테 나타난 그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의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것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안디옥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신뢰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박해나 핍박도 성령이 주시는 영적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1인 1 교회하라는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1인 1 전도가 아닙니다. 1인 1 교회합니다. 혹시나 1인 1 교회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다짐을 했는데 내가 육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1인 1 전도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지금 빨리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로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양육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양육,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전도와 양육은 불신자들에게 또는 새신자들에게 아니면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나의 우선순위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쓰임받는 나 또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완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부족해서 내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서 나는 아직 집사도 아닌데 교회 구성원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준비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과정에서 쓰임받고 또 나도 치유되고 또 그 과정에서 참 제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일에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바로 24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예언의 성도 여러분이 모두 복음으로 치유받고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믿음의 완주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24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인 1교회화, 이 우리 교회 시스템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4주 새신자 교육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 달이 걸리는 사역인데 빠르면 그런 거죠.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왔는데 다음 주 안 오고 이러면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1년 안에 결과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완주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한 달 안에 끝나야 되는데 이런 목표 세우지 마십시오. 이거 두 달 만에 해야 돼. 올해 안에 한 명은 해야 되는데 이런 목표 세우지 마십시오. 맡기시고 다 우리가 할 것은 지금 당장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하면 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남은 날이 많습니다. 남은 날이 많다고 해서 여유부리지 마시고 당장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로 복음 치유 받으시고 교회를 나서는 첫 발걸음부터 24제자의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로 준비되는지도 확인도 하시고 또 그 확인하는 시간표 속에서 완주 능력을 기르는 응답과 체험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창세전에 예비된 전도 제자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 또한 교회와 대상자 또한 창세전에 예비된 자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하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창세전부터 준비해 오시고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시간을 미룰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당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가 이끄는 언약 성취의 주역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의 축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의 격려를, 서로에게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 예상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좀 심각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말도 지금 편하지가 않아서 이게 좀 심각해지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제 얼굴이 좀 심각해서 그런지 더 심각해졌는데, 여러분 기쁨이 넘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기쁨이 넘치면 이제 좀 풀어놓을 시간인 것 같아서 막 몸을 떨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 아이들 기뻐하는 거 보십시오. 그럼 먼저 펄쩍펄쩍 뛰지 않습니까? 엊그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아주는데 아들이 작곡을 했다고 저보고 불러보라고 종이를 하나 내밀더라고요. 요즘 뭐 보고 듣는 게, 아빠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보고 듣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스마트폰 달라 해가지고 뭐 찬양대 찬양한 거 쭉 훑어보고 그냥 따라 부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뭘 동그라미 그리고 콩나물 비슷하게 그리는 걸 가지고 종이를 가져와가지고 저보고 불러보랍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불러줘야지. 대충 그냥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왈, 어때? 멋지지? 우와, 멋진데? 우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모습을 옆에서 딸이 보고 있다가 속이 좀 배가 좀 꼬였나 봅니다. 그냥 뭐 방 안을 이렇게 다니더니 책을 하나 들고 오는데 기탄수학 책을, 아빠, 나 이거 거의 다 했어. 근데 수연이는 별로 안 했어. 얼굴에 의미심장함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봤습니다. 그냥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쫙, 우와, 끝까지 다 했네. 최고야. 이랬더니 갑자기 얼굴에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지 침대로 가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더니 이불을 콕 덮어쓰고 팍 이러고 있습니다. 그 엄지 척 한번 해줬다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만세전에 창세전에 선택받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문을 들고 나가면서 이런 일교회를 실천하기로 지금 마음에 지금 굳게 다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한번 격려해 주봅시다. 격려 찬양하겠습니다. 손뼉 치시면서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당신을 미리 정하셨죠. 소원을 두고 행하시려 당신을 부르셨죠. 의롭게 하신 주님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셨죠. 어려움 갈등 그 어떤 것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죠. 나 믿어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을 당신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당신을 미리 정하셨죠. 소원을 두고 행하시려 당신을 부르셨죠. 의롭게 하신 주님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셨죠. 어려움 갈등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죠. 나 믿어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을 당신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즉시로, 또 내일을 염려하지도 마시고 오늘에 집중해서 복음 치유를 받으시고 1인 1 교화의 미션의 성취를 매일 응답받는, 또 매달 성취되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237 시대 24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달 응답받으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제자 세워보십시오. 한 명에 묶이지 마시고, 또 뭐 12명 또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한 명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분, 작정한 사람은 나한테 붙여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시도만 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야무지게 마음 먹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